고니치와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일단 합격의 N1 동영상을 맡고 있는 김상효입니다. 오늘도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요 문제 11번의 종합이의 문제를 풀어볼 차례입니다. 이거는 일단 문제 수가 두 문제라는 거 확인해 주시고, 지문은 하나 있습니다. 이 한 지문에 문제가 두 개 있구나라는 것들을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시간은 7분 이내에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시험장에서 내가 이 문제를 한 7분 정도에 풀겠다라는 좀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마지막 문제까지 차곡차곡 해결할 수 있는 거겠죠. 자, 그리고 이게 A와 B는 같은 주제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전혀 다른 내용이 아니고 똑같은 주제를 얘기하는데 A는 어떻게 말을 하고 있고 B는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나타내는 파트가 이 종합이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와 함께 문제를 풀기 전에 여러분이 먼저 문제를 풀어보시고, 아 이건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는 거구나, 아 이런 유형과 이런 패턴으로 나오는구나 라는 것들을 한번 확인해 주시고, 만약에 틀렸다면 왜 틀렸을까, 만약에 맞았으면 아 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맞았구나, 내가 잘하고 있구나 라는 것들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문제를 풀고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종합이의 실전 연습 문제 첫 번째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간단하게 문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A와 B는 각각 네토저, 인터넷, 실명제의 도입에 대해서 쓰여진 문장이다. 아, 인터넷 실명제구나, 이 테마가, 주제가. 그리고 두 개의 문장을 읽고요. 뒤에 나오는 대답으로서 가장 좋은 게 무엇인가를 골라주는 문제로구나. 요 정도만 읽으면 될 것 같아요. 인터넷 실명제에 관련된 내용이다. 자, 우선 1번 문제부터 보는 거죠. 항상 독해는 문제부터 보고 푸시는 거예요. 문제를 보고 내가 어떤 것들을 위주로 좀 해석을 해야 되는가, 아, 요 부분에 포인트가 있겠구나 라는 것들을 알기 위해서. 자, 문제 보시죠. 1번 A와 B가 공통해서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A와 B가 비록 같은 주제에 대해서 조금은 다른 얘기를 하겠지만 공통적으로 무슨 내용이 들어있는가? 라는 걸 찾는 게 첫 번째 문제입니다. 요거 일단 머릿속에 기억해 주시고요. 2번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서 A와 B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그 주장을 이야기해 봐라 라는 게 두 번째 문제입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문제를 파악했으면 이제 본문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A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로 제가 좀 나눠왔습니다. 이게 문장이 좀 길기 때문에. A는 인터넷상에서 이루어지는 하나씨의 뭐 이야기 혹은 대화라고도 할 수 있겠죠. 보고 있으면 가끔씩 무서운 기분이 든대요. 왜일까? 뭐 해석이 조금 더디더라도 아 이런 내용이구나. 뭐 처음에는 사실 정답이 안 나올 확률이 높으니까 처음부터 막 힌트를 써놓고 그러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도 있겠죠. 어쨌거나 해석을 좀 이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익명, 토크메이, 토 이유코토, 익명이라는 것을, 이름을 밝히지 않는 것을 교묘하게 활용해서 상대에 대해서 폭언을, 나쁜 얘기죠, 막 욕하거나 막 그런 거 주저하지 않고 던지고 있기 때문이다. 상대방에게 이렇게 폭언을 하는구나. 눈에 보이지 않는 벽 뒤에 숨어서 그랬대. 누군가를 공격하고 상처를 주는, 상처를 입히는 행위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럼 안 되겠죠. 실명제의 도입은 범죄 예방으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될 수 있는 것이, 마지막까지 할게요, 아닐까? A가 이렇게 지금 의견을 나누고 있어요.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범죄자에 대한 정보도 예전에 비해서는 간단히 얻을 수 있을 것이고, 불특정 인물을 비방 중상, 막 욕하고 좀 막 깎아내고 험담하고 막 그런 거 있죠? 하는 행동도 줄어들 것이다 라고 예상되기 때문에 건전한 인터넷 이용 문화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임에 틀림없다. 뭐니 치가이나이. 문법은 조금 이따 단어와 함께 제가 정리를 해놨습니다. 물론 유저의 모랄을, 도덕이죠. 도덕적인 마인드의 회복과 매너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전제되는 것이지만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제도적인 규제만으로 개선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닐 것이다. 자, 이게 A의 의견입니다. 그럼 단어와 제가 문법을 정리해놨으니까 조금 있다가 뭐 지금 당장 정리하시면서 넘어가셔도 되고요. 아니면 다 끝나고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항상 강조하지만 제가 여기다 쓴 건 다 기출 단어 위주로, 기출 문법 위주로 썼습니다. 이 두 가지 페이지 잘 정리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B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B의 첫 번째입니다. 인터넷 실명제의 도입은 강자의 논리에 지나지 않는다. 뭐뭐니 쓰기나이 라고 생각한다. B가 조금 처음부터 강하게 나오네요. 인터넷상에서 이루어지는 악랄한 비방의 대상은 대부분 인기가 있는 유명인들이다. 그렇군. 그들은 카레라와 고노세이도 이 제도의 도입을 환영할 것이다. 타만이 가끔 익명이 못하라사면 뭐 초래하다, 불러 일으키다, 뭐 가져오다겠죠? 익명이 이름을 거론하지 않는 그것이 가지고 오는 초래하는 무서운 행위도 일어나고 있지만 익명도 그 나름의 장점을, 장소 아니에요. 뭐 초쇼 하면 일본어로 장점, 단점은 타인쇼를 가지고 있다. 아루가 나오면 뭐 있다 라고 해석하기보다는 독해에서는 뭐 99.9% 아루 다음에 명사 같은 게 나오면 어느, 어떤 이라고 해석을 하죠. 포인트. 어떤 사건에 대해서 자신의 이름을 쓰고 당당하게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익명이 없으면 내 이름을 직접 쓰고 막 그런 행동을 할 수 없을 것이다. 자, 두 번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것이 가능한,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권리를 켄리오 모테이루 가지고 있다. 익명은 강력한 힘을 가진 특정 단체 または 또는 특정 인물에 대한 비판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다. 가능하게 한대요. 그런 것들을 익명으로 이름을 밝히지 않고. 언론이 통제되어 있는 나라에서는 정보에 대한 사실에 익한 여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진실과 거짓을 구별할 수 없는 곳에서 자신의 소리를, 목소리를 내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없을 것이다. 요게 B입니다. 자, 그럼 이걸 그냥 읽는 게 아니죠. 문제를 위주로 조금 요약을 해야겠죠. 자, 여러분 문제를 까먹었을까 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문법과 단어 정리 좀 도와주시고요. 여러분 이게 정말 문법과 단어의 만남이 독해잖아요. 해석할 때. 자, 일단 문제입니다. 1번. A와 B가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찾아볼까요? 1번부터 바로 이제 넘어가는 거죠. 다 읽었으면. 익명이라는 것에 의해 인터넷상에서의 좋지 않은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도 일도 있다. 요거 어때요? 1번. 둘 다 언급을 하고 있는지 없는지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2번. 실명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행동은 인터넷 범죄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된다. 이건 누구의 의견이었죠? 누구? 아, 그렇죠. 누구? 자, A죠. A. 이건 A의 의견과 좀 일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인터넷 실명제를 하게 되면 뭐 범죄 예방도 될 것이고, 근데 뭐 단지 그 유저들의 그 도덕적인 회복이 없고 전제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어쨌든 A는 언급을 하고 있지만 B는 전혀 언급이 없어요. 이런 거에 대해서. 2번은 X. 3번. 샤카이노 유메이진 다치와 사회 유명인들은 인터넷 실명 사용에 대해서 찬성하고 있다. 찬성하고 있다. 자, 이건 어쨌든 어떤 사람의 의견에 가까울까요? 그렇죠. 그렇죠. B죠. B. B의 의견에 가까운데 찬성을 하고 있는 거라고 또 반드시 말하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뭐 그런 언급은 있었지만 찬성을 할 것이다. 잘 모르겠지만. 뭐 그런 내용이죠. 어쨌거나 저쨌거나 굳이 따진다면
B의 의견에 가까운 표현일 것입니다. 그러면 공통적인 사항은 아니니까 3번도 아니고. 4번. 인터넷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도덕. 아까 모랄이라고 했죠? 이렇게 좀 그 선택지 보기로 들어가면은 본문의 내용을 조금 바꿔서 쓰는 경우도 있어요. 도덕의 회복 없이는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 이건 어떤 사람의 의견? 그렇죠. A의 의견에 나와 있었던 부분이죠. 하지만 B는 이런 의견이 없습니다. 자, B는 아니고 그럼 남는 게 어떤 거예요? 정답은 그렇죠. 1번이 맞겠죠. 1번. 이런 식으로 보기를, 선택지를 파악했을 때 아, 이건 A의 의견이야. 아, 이건 B의 의견이지. 이런 식으로 좀 나눠주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 과정들이 조금 빨리 진행된다 보면은 문제를 풀 수 있는 정답률도 굉장히 높아질 거고 아, 이 문제들은 이렇게 A와 B의 어떤 의견에 들어있는지만 맞출 수 있다면 쉽게 정답을 고를 수 있겠구나 라는 유형의 패턴이라는 것들을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읽고, 보기를 읽고 A 혹은 B로 나눠보고 A, B 둘 다 아니야, A, B 둘 다 맞아 이런 식으로 조금 찾아보는 과정들이 아주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사실은 어떤 문제가 나올지 모르는데 우리가 왜 이 문제를 풀고 앉아있는 겁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똑같은 문제 안 나오는데. 아 근데 패턴이나 유형을 보니까 아, 이 문제는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정답을 맞출 확률이 높더라 라는 것들을 제가 여러분한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죠? 1번에 대한 의견들이 다 어디에 있었는지 볼게요. 1번 A가 여기 있습니다. 익명 이라는 것을 교묘하게 활용해서 상대에 대해서 폭언을 주저하지 않고 던지고 있다, 말하고 있다 라는 부분이 이거죠. 익명이라는 것에 의해서 인터넷상에서의 좋지 않은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 일어나는 경우도 있다.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자, 그리고 B도 한번 볼까요? B도 첫 번째 단락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보고 찾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정확하게 정답을 맞춘 거죠. 이 빨간색 표시해놨습니다. 타망이 가끔 익명이 가지고 오는 무서운, 초래하는 무서운 행위도 일어나고 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죠. 그렇죠. 둘 다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답은 1번으로 마킹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문제 다시 한번 볼게요. 아, 문법도 제가 그 보기에 나오는 단어들을 좀 정리해놨어요. 문법이나. 2번입니다.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서 A와 B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게 둘 중에 한 문제는 거의 이런 문제예요. 무조건 이런 형태의, 이런 패턴의 유형의 문제가 나올 겁니다. 아, 인터넷 실명제, 그래, A는 어떻게 생각하고 B는 어떻게 생각했지? 자, 잠깐 요약해볼까요, 여러분들? 잠깐 요약하면 A는 찬성입니까, 반대입니까? 굳이 좀 어렵다, 접근하기 어려우면. 그렇죠, A는 찬성이죠. B는 조금 반대예요. 왜냐하면은 뭐 그렇게 하면 특정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어떤 인물이나 어떤 단체에 대해서 비판적인 목소리를 낼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죠.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A는 범죄 예방에 직접적인 영향을 기대할 수 없다 라고 생각하고, 이거 어때요? 이렇게 써 있는 부분. 이거 조금 애매하죠. 왜냐하면 A는 이것이 인터넷 실명제가 범죄 예방으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만 봐도 사실 이건 정답 아니에요. 실전에서는 여기까지 딱 잘라가지고 다음 보기로 넘어가야 되는 거겠죠. 근데 우리는 지금 연습이니까 하나하나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B는 범죄 예방에 기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 B는 범죄 예방으로도 이어진다라고 생각하고 있다. 범죄 예방은 잘 모르겠어요. B 같은 경우에는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의 그 뭐 비판적인 소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인터넷 실명제의 도입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는 거죠. 1번 아니고 땡. 2번 A는 건전한 인터넷 문화 형성에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고, 이건 나쁘지 않아요. 물론 전제가 있어야 되겠지만. B는 표현의 자유를 방해한다라고 생각하고 있다. 인터넷 실명제가.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자기의 의견을 막 이렇게 이름을 써가지고 내세울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라고 했고, 그런 것들에 의해서 인터넷 실명제가 도입이 되면 앞으로도 그 힘을 가진 단체나 사람들에게
비판의 소리를 낼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2번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아, 좀 긴가민가 합니다. 선생님, 저는 여기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 저 이상한데? 이러면 세모. 3번 가볼까요? A도 B도 범죄 예방에서 근본적인 범죄 예방에 있어서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다. 범죄 예방에 관련돼서 B는 언급을 많이 하고 있지 않을 뿐더러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A는 맞아요. A는 나쁘지 않은데 B가 조금 걸리죠. B는 막 범죄 예방하고 뭐 어떻게 되고 막 이런 뭐 해야 된다라는 소리 주장을 다루진 아니 내용을 다루고 있는 부분은 없으니까 3번도 아니고 땡. 4번. A도 B도 인터넷 매너를 개선하는 것에는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거 어때요? 아니죠. 그렇죠. 땡 하고 정답은 2번으로 마킹할 수 있겠네요. 그래도 어떻게 언급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 건데 그걸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해보도록 할게요. 정확하게 조금 그 풀어나가는 과정들을 몸에 익히는 게 중요한 거니까. 자, A는 두 번째 단락이 이런 게 있습니다. 불특정 인물을 비방 중상하는 행동도 줄어들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되어서 되기 때문에 건전한 인터넷 이용 문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임에 틀림없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여기 2번 보기에 전반부에 나와 있는 거죠. 여기 그렇죠? A는 건전한 어쩌고저쩌고 형성에 도움이 된다. 자, 그리고 B는요, 역시 두 번째 단락에 보시면, 단락은 없어요. 그냥 끊어놨을 뿐인데, 제가.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익명은 강력한 힘을 가진 특정 단체, 거의 뭐 B의 주장과 가깝죠? 또는 특정 인물에 대한 비판을 가능하게 해준다. 라고 하는 부분에서, 여기 2번, 그 선택지 보기에 뒷부분이 이루어지는 거죠. B는 표현의 자유를 방해한다. 뭐가? 그렇죠. 인터넷 실명제가 도입이 돼버리면. 원래는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견제를 하고 뭐 비판을 해야 되는데 인터넷 실명제가 그것을 방해한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정답은 확실하게 2번으로 마킹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단어와 문법을 정리해놨습니다. 다 끝나면 혹은 뭐 공부를 하시다가 중요한 단어들이나 아니면 많이 나오는 것들만 위주로 뽑은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정리가 잘 되면 문법 혹은 뭐 독해에서 많이 나오는 표현, 독해에서 많이 나오는 단어 이런 것들 여러분 노트에다가 정리를 하는 것이 가능하겠죠.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합격을 위해서. 뭐 저를 보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뭐 맨날 저를 만나가지고 막 이렇게 잔소리 들어가면서 피곤한데 막 문제 풀고 그러진 않잖아요. 합격을 위해서 우리가 다 나아가고 있는 방향이니까 꼭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제가 종합의 파트를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두 문제죠. 지문은 하나예요. 정확하게 따진다면 두 개입니다. A와 B로 나눠져 있죠. 근데 이게 같은 테마, 주장, 그 어떤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7분 이내로 풀어주시고요. 그리고 A와 B의 내용을 요약하는 게 중요해요. 다 읽었으면은 일단 이건 모든 독해에 다 해당하는 거라고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일단 문제의 지문을 읽죠. 그러면 그 지문의 내용이 뭐였는지를 간단하게 요약하는 겁니다. 짧게. 그리고 나서 아 이건 이런 의견이었지. 아 B를 읽고 아 B는 이런 의견이었어. 라는 것들을 조금 정리하는 습관이 필요해요. 모든 독해에 다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공통점 혹은 차이점을 찾는 문제들이 많아요. 상당히 많습니다. 대부분의 유형이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그런 좀 파악하거나 공통점을, 차이점을 찾기가 좀 어려우시다면 A랑 B의 입장이 그것에 대해서 찬성인가 혹은 반대인가 긍정인가 혹은 부정인가 요 관계를 먼저 생각해 보시면은 이 둘 중에 한 문제를 조금 수월하게 다룰 수가 있겠죠? 아, 이건 찬성이네. 아, 이건 뭐, 반대야. 근데 약간 뭐 찬성하는 면도 있어.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과정들을 절대 잊지 마시고, 다음 문제도 저와 함께 문제를 풀진 않지만,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서, 아,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구나. 라는 것들을 알아가셨으면 좋을 것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종합이해는 여기까지 정리를 할 거고요. 다음 시간에 장문 독해, 1급 독해에서 가장 어려운 주장이해 파트에서 여러분과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